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는TV의 저는 아낭. 네, 저는 봄이다입니다. 네, 오늘은 꾸덕꾸덕한 카레랑 김치를 먹어달라는 여러분들 요청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카레를 준비하려다가 김밥나라에서 이것저것 한번 먹어보자 싶어가지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제육차돌이라서 제육덮밥, 봄이다는 오징어덮밥, 그리고 카레하고 서비스로 보내주신 샐러드랑 김치랑 오뎅볶음이랑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식사해주세요. 잘 먹을게. 잘 먹을게요. 진짜 맛있겠다. 됐다. 먹자. 잘 먹겠습니다. 먹게. 아, 너무 맛있겠다. 이래, 이런 가정용 카레, 가정식 카레를 원했던 거야. 맛있다. 완전 집밥 카레. 완전 집밥 카레. 이거 맛있어. 손 떨린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이 집 맛집인 줄 알았지만 너무 맛있잖아. 미쳤다. 어? 니 그런 거 별로, 이거 별로 니가 안 좋아하는 거 아이가? 어렸을 때 엎드시는데 한번 먹어보려고. 맛있다. 아, 이게 맛있다. 맛있지? 응? 맛있지? 딱 집밥 맛이다, 전부 다. 이것도. 자극적인 하나도 없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다. 어, 이거 진짜 시리는데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응? 아니, 진짜. 맛있지? 나는 이런 음식들이 너무 좋아. 배고팠는가 보다. 되게 잘 먹는다.
맛있다. 다음에 여기 알탕도 한번 먹어보자. 알탕도 맛있을 것 같아. 아, 완전 맛있다. 맛있다. 단맛이 별로 없고 자극적인 맛이 없고 그러면서 맛있어. 아, 진짜 나이 드니까 입맛이 변하는구나. 어렸을 때 이 음식 진짜 극혐했거든. 이 회사 소리가 안 먹었어. 아, 사람이 난 왜 이거 도대체 맛있는 과일에 이 마요네즈를 왜 묻히는가는 평생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다 먹어라. 또 퍼먹어라. 맛있지? 참 입맛이 이렇게 변하네. 맛있지? 맛있다. 어, 해불러 맘에 좋다. 너무 맛있다. 네, 여러분. 아유, 이거 남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편집하면서 다 먹을게요. 오늘 여러분이 꾸덕꾸덕한 카레도 먹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카레에다가 김치도 먹고 오징어 덮밥 맛이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뭐, 비리지도 않고. 뭐 진짜 막, 아, 어떻게 이런 오징어 덮밥이지? 이런 정도는 아닌데, 그냥. 집에서 만든 맛이. 다 평균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그런 맛이 난 좋아. 네네네. 저는 그런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네, 제육덮밥도 맛있었습니다. 나, 이거, 제육덮밥은 양념이 조금 진해가지고, 나중에 밥 한 공기 더 넣고 비벼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입맛 없으실 때, 김밥나라나 김밥천국 같은 분식집에서 요런 거 한 끼 드셔서 함께 해결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먹는 TV 아낭. 네, 저는 복무자였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